안녕하세요. 황필골신문입니다. 자, 이제 여름은 다 지나가고 9월이 됐습니다. 저희 분단 같은 경우에는 여름 동안 떠나 계셨던 분들도 슬슬 돌아왔고 또 학교가 있죠. 저희는 이번 주에 교직원들 회의랑 미사도 따로 하고 학생들도 새학년 새학기를 전부 시작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아침 등교길에 나가서 인사도 해주고 그러는데 새로운 한 해 시작하면서 각 교실 방문도 하고 강복도 주고 그랬습니다. 성전이든 학교든 어쨌거나 북적북적한 게 아무래도 좋죠. 활기찬 한 해가 되길 기도하면서 동시에 우리 이 교회사 공부도 더 에너지를 받아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1600년대 유럽 상황을 아주 여러 시각에서 살펴보고 있죠. 16세기 트리엔트 공의회 그 종교개혁 이후로 유럽의 국가들에서는 상당히 큰 변화가 생깁니다. 종교적인 분쟁, 또 국가체제의 전환, 그리고 패권의 이동 등등 아주 국직한 변화들을 유럽의 각 나라에서는 직면을 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강의를 통해서 특별히 또 흥미롭게 봤던 부분은 이제 그런 변화의 역사가 예술 작품들을 통해서도 역시 드러나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이 시기는 근대를 관점으로 보면 어떤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로마의 재건도 크게 보면 그렇지만 지금의 독일 지역 신성로마 제국, 또 이베리아 스페인의 개혁, 잉글랜드 국교회 창시 이후에 청교도 개혁, 북유럽 네덜란드의 독립, 그리고 프랑스에서의 칼뱅주의 발달, 또 그로 인한 전쟁과 통치체제의 변화 등등 또 그런 사건들을 계기로 한 아메리카 대륙으로의 이주 뭐 이렇게까지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 이전 시대랑 비교를 한다면 먼저 중세의 봉건체제는 이제 거의 사라졌다고 볼 수 있어요. 합스부르크 제국이 여전히 거대한 영토를 자랑하고 있긴 하죠. 하지만 스페인은 네덜란드도 잃고 이제 쇠락기로 들어갑니다. 동유럽 쪽을 가도 이제 몇 강의 후에 살펴보겠지만 30년 전쟁에서 그 개신교 세력을 크게 압도하질 못했단 말이에요. 중앙 집권화된 통치가 더 이상 안 되는 겁니다. 이제 각각의 국가로 다 갈라져요. 그리고 한편에서는 이제 그렇게 합스부르크 제국이 힘을 잃게 되면서 다른 강대국들에서는 오히려 그 군주제가 더 발달이 됩니다. 잉글랜드도 그렇고 이 앞강에 들여서 살펴본 프랑스가 비로소 절대 군주제를 완벽하게 실현을 시켜내죠. 이 루이 14세의 절대 왕정은 그렇게 이후로 다른 많은 국가들이 이 모델로 삼게 되고 이제 근대로 접어드는 이 시점에 유럽 정치의 어떤 큰 흐름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유럽은 각각의 나라가 국가주의를 내세우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혼란과 변화의 소용돌이 같은 그 시기의 원점은 즉 어쩌다 이 상황이 됐냐라고 한다면 결국 가톨릭 개혁, 트리엔트 공의회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개신교 종교개혁이 완벽하게 성공을 거뒀고 가톨릭 교회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면 그냥 유럽 전체는 개신교화가 됐겠죠. 그럼 아메리카나 뭐 아시아 선교도 없었을 거예요. 군대는 갔을 수 있지만 선교회가 없었을 테니까. 그리고 로마 가톨릭은 그냥 어디 뭐 정교회 중에 하나처럼 전락이 됐겠죠. 하지만 교회는 다시 그리고 더 견고하게 그 구성을 이루게 됩니다. 진정한 개혁이죠. 그리고 이 개혁은 외적인 부분 또 내적인 부분을 모두 포함을 하는 겁니다. 외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 고위 성직자들 사이에서 또 어떤 시스템적으로의 그 부패를 청산했다라는 것이고 뭐 완벽하게라고는 말 못하겠지만 아주 상당 부분 쇄신을 한 건 사실이에요. 또 전 세계로 선교를 갔다는 거 역시 언급 안 할 수 없죠. 그리고 이제 내적인 부분은 교리의 재천명 혹은 재정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개신교 사상가들이 주장했던 것들 중에 뭐 물론 옳은 부분도 꽤 있었지만 근본적인 신학은 여전히 그 방향성이나 근거 부타가 아주 미약했고 또 틀렸어요. 하지만 누군가가 듣기에는 굉장히 매혹적이었을 테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교회 분열을 야기하게 됩니다. 그걸 이제 교회가 가만히 둘 수는 없었던 것이죠. 어쨌든 그렇게 트리엔트 공의회를 통한 가톨릭 개혁은 현실화가 되었고 향후 300년이 넘도록 다시는 이제 공의회가 소집되지 않았다. 바로 그것이 어떤 가톨릭 개혁 그 일말의 성공을 자랑하게 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개신교 사상을 상대로 한 교리적인 논쟁 또 개신교 세력과의 전쟁은 충분히 얘기를 했는데 가톨릭 교회 내에서는
트리엔트 공의회 가르침이 모두에게 온전한 지지를 받았는가? 교회 외부와의 전쟁만 어떤 의미가 있었고 내부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이번 시간 또 다음 시간까지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논의되고 이후에도 실행된 그 사안들은 우선 정통 교리의 확립, 즉 그릇된 사상의 단죄를 포함하고 관행처럼 이어오던 어떤 병폐의 악습을 중단하는 것이었죠. 따라서 사도좌는 그리스도의 지상 대리직의 그 영적인 권위를 재천명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종교적인 권위는 세속적인 권력을 상당 부분 포함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교황은 영적인 아버지이면서 동시에 교황령의 통치자이기도 했죠. 이 시기 그 유럽 정세가 어땠습니까? 각각의 나라가 국가주의를 강조하고 절대왕정을 추구하는데 교황에게 그렇게 권력이 집중되는 건 그들 입장에서는 이 정치적으로 썩 도움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몇 국가의 그 왕실에서는 국왕의 권위가 교황의 권위보다 뭐 밑에 있다는 어떤 그런 뉘앙스가 싫다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내가 왕이고 내 나라의 주교들이 그 왕정의 참모로도 있는데 국왕인 내 말보다 교황의 명을 더 따른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내 뜻대로 국가 통치를 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거기에 더해서 국가의 그 정치적인 사안을 다루다 보면 종교적인 문제에 반드시 걸리게 되어 있다는 점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 절대왕정 시대의 그 군주들은 프랑스 교회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전부 직접 개입을 하겠다라고 나서는 것이죠. 전에 잠깐 언급드렸지만 갈리아주의라고 해요. 갈리아주의. 갈리아는 고대 프랑스의 그 지역명이고 갈리아주의라고 하면 말 그대로 프랑스의 국가주의라고 뭐 일단은 이해하시면 되겠죠. 프랑스 내에서 가장 큰 권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존재는 프랑스 내에 있다 이 말이에요. 로마나 뭐 다른 어디에 있는 게 아니라. 물론 여기에 반대하는 이들도 있죠. 국왕의 권력은 국가 통치자로서 그 한정이 되고 사도좌의 권위는 그 자체로 그대로 훼손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신념을 지켰던 이들도 있었어요. 이들을 이제 우리가 울트라 몬테인스라고 부릅니다. 울트라 몬테인스. 울트라는 넘어서라는 뜻이고 마운트는 산이죠. 산 넘어서라는 뜻이고 프랑스를 기준으로 하면 알프스 산을 말하는 겁니다. 즉 알프스 산 너머에 바로 로마의 진정한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교황 지상권론자들도 존재를 하고 이들이 이 갈리아주의 반대 입장에 서는 것이죠. 자, 이 프랑스 국가주의, 갈리아주의는 어디서 시작이 된 걸까요? 중세 후반으로 돌아가면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일명 아비뇽 유수라고 해서 교황청이 그 프랑스 남부 아비뇽이라는 곳에 거의 뭐 잡혀 있다시피 했던 시기가 있었죠. 85강 보시면 자세히 설명을 해놨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때 프랑스 교회에 유리하도록 그들만의 어떤 자치권을 보장하는 법령이 제정되도록 프랑스가 교황청을 압박을 합니다. 뭐 어찌됐든 이제 그렇게 300년 전에 공표된 법도 법이니까 프랑스 교회가 가진 그 권한을 이제 와서도 주장하겠다라는 것이죠. 로마의 간섭에서 벗어나겠다 이런 얘기. 이제 그리고 이제 그 갈리아주의자들은 프랑스 교회의 그런 자치권을 주장하면서도 두 부류로 나눕니다. 첫 번째 부류는 단순히 정치적으로 이제 교황에게보다 국왕에게 권력을 더 집중시키겠다라고 해서 갈리아주의를 주장했던 것이고 또 한 부류는 신학적인 접근을 아예 달리하는 거예요. 교회적인 권위는 각 지역의 주교들에게 있는 것이지 로마의 주교가 다른 지역 교회에 간섭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기억해 보시면 공의회주의랑 한편으로 좀 비슷하죠. 공의회가 교황보다 우위에 있다. 본질적으로 권력의 집중을 막겠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죠? 교회론적으로 틀린 거예요. 어쨌든 이제 그래서 뭐 어떤 부류의 관점이서이든 트리엔트 공의회 교령이 이 프랑스에서 효력을 발휘하려면 반드시 왕실을 통해서 공표가 되어야 한다고 갈리아주의자들은 주장을 합니다. 로마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교령에는 일단 반대부터 하고 보는 거예요. 자, 앙리 4세 때 아직 그 절대왕정이 기틀도 안 잡혀 있을 때인데 공의회 교령이 프랑스에서도 뭐 공표가 되어야 한다 아니다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옥신각신하다가 결국 앙리 4세가 그렇게 하자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이걸 또 참모들이 막고 나서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이제 그러다가 앙리사세가 암살당하고 죽어서 공의회 교령이 그렇게 여전히 프랑스에서 효력 발휘를 못하게 됩니다. 이때 프랑스 성직자들이 그 당시 교황 지상권론자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어떻게든 교회가 개혁을 해야 하니까 왕실의 허가 없이 공의회 정신을 받아들이자라고 하기도 해요. 즉 프랑스 의회랑 주교단이 갈라져 있었다는 것이죠. 뭐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나중에 이 성직자들도 결국엔 갈리아주의 쪽으로 넘어가기는 합니다. 아무튼 그건 그렇고 이제 루이 14세 통치기로 가면 프랑스와 교황청의 관계가 아주 안 좋아지게 돼요. 사실 처음에는 돈 문제였어요. 뭐 어떤 갈등이든 돈이 뭐 안 엮인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 루이 14세는 그 절대 왕정 권력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교황의 권위를 프랑스 내에서 제한을 하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프랑스 교회의 재산하고 또 세금 문제가 있었어요. 앵데맹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어느 도시의 주교자가 공석일 때 그러니까 교회는 있는데 주교가 없다라고 하면 그 지역 교회로 들어오는 수입은 국가로 즉 왕에게로 간다라는 그 국왕의 일종의 권리였어요. 앵데맹. 근데 이 앵데맹 권리는 국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었단 말이죠. 자, 프랑스가 이렇게 큰데 국왕이 실제로 소유한 땅은 파리랑 그 근처 국왕령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지방 영주들의 땅이죠. 그래서 귀족들 전부 베르사유로 오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전부 나머지 그 직접 통치한다고 했던 게 이 루이 14세 스타일인 거잖아요. 아무튼 이 앵데맹을 국왕령뿐만 아니라 프랑스 전역에서 다 하려고 하니까 여기에 이제 교황 인노첸시오 11세가 강력하게 반대를 하는 겁니다. 야 그거 네 돈 아니고 교회 돈이야 라는 것이죠. 근데 루이는 뭐 말 안 듣죠. 그래서 교황이 열이 받아가지고 프랑스에다가 주교를 안 내줘요. 루이 14세는 또 자기가 원하는 주교들 다 정해서 이렇게 올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추천 올라오는 주교 후보자들은 교황 정해서 다 전부 쳐내는 겁니다. 이제 계속 그렇게 옥신각신하는 사이에 프랑스에는 무려 35개 교구의 주교좌가 공석이 돼요. 이제 심각하죠. 1681년 프랑스 성직자 회의가 소집이 되고 이듬해에 네 가지 조항의 선언, 즉 갈리아주의 헌장이 선포가 됩니다. 짧게 요약하자면 프랑스 왕국의 주인은 국왕이고 교회의 어떤 권력에도 종속되지 않는다. 교황의 권위보다 공의회가 더 우위에 있다. 프랑스 교회의 관습은 이전부터 이어오던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교황의 교령은 개별 교회, 즉 각 교구의 주교가 동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게 다시 그 공의회 우위론 때 논쟁하고 그 비슷한 갈등이 프랑스 내에서도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예 뭐 개신교로 개종을 하거나 국교회를 창시한 것도 아니고 여전히 가톨릭 신앙 안에 머무르고 있지만 정치적으로, 금전적으로 또 교리에 대한 곡해 등의 이유로 해서 여전히 교회 내에서의 긴장 상태가 트리엔트 공의회 이후로도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한 세기 정도가 지나면 프랑스의 이 갈리아주의랑 비슷한 운동이 유럽의 다른 지역에서도 일어나게 돼요. 독일에서 페브로니아주의라고 하는데 저스틴 페브로니우스라는 필명으로 나온 책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들 뭐 굳이 기억하실 것까지는 없으니까 번역은 안 하겠습니다. The State of the Church and the Legitimate Power of the Roman Pontiff라는 저서인데 요한 혼트하임이라는 주교가 페브로니우스라는 필명을 써서 1763년에 발표한 일종의 논문이 뭐라고 주장을 하느냐. 교회란 신자들의 공동체이다. 따라서 그들을 대표하는 주교들, 즉 교황이 아닌 주교단이 교회를 이끌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우리가 역사를 계속 보는 입장에서는 지겹죠. 공의회 우위론. 이게 언제적 얘기인데 아직도 그 옛날 레파토리를 계속 써먹고 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원래 다 그런 거예요. 이단 사상이라는 게 언제고 다시 나와서 이름만 고쳐가지고 막 유행했다가 또 사라지고 뭐 그런 반복이죠. 어쨌거나 이 페브로니아 주인은 교황 클레멘스 13세에 의해 이단으로 단죄가 돼요. 교회 입장에서는 아 뭐 또 그 얘기야 라고 했을지 모르죠. 하지만
여전히 당시에 그 상당수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페브로니아 주의가 큰 지지를 얻게 되는데, 중세 때 이 공의회 우위론자들하고는 약간 또 다른 것이, 첫째, 어떤 이들은 이 페브로니아 주의가 가톨릭과 개신교를 다시 하나로 모으는 어떤 그 중간 합의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또 한편에서는 역시 또 갈리아주의랑 마찬가지로 그 국가주의를 내세워서 어떻게든 교황권을 제한하려는 시도를 했던 겁니다. 이제 게다가 주교들의 권위를 높여주면 그렇게 또 부자 주교들은 얼씨구나 하죠. 더 이상 사도좌에 순명할 의무가 없는 거야? 너무 좋지? 라고 솔깃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성로마 제국으로 가면 이 페브로니아 주의를 또 다른 방식으로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당시 요제프 2세 황제인데 계몽군주, 계몽군주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뭐 이런저런 진보적인 개혁을 많이 실행했던 인물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뭐 그렇게 현실적이지는 못했다라고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요제프 2세가 자기의 그 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교회의 서포트가 꼭 필요로 했는데 트리엔트 공의회 교령은 너무 좀 보수적인 거예요. 요제프가 볼 때 시대를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다. 개화를 막고 있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요제프 2세는 이 제국 내의 성직자들 그 교육 체계를 다시 만들고 수도원들도 너무 전통주의적이다 싶으면 문 닫아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제프 2세는 개혁을 추구하기는 하는데 로마의 방식이 아닌 신성 로마 제국에 어울리는 즉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의 개혁을 이루겠다라는 것이죠. 굳이 뭐 이름을 붙이자면 조세피즘 그러니까 요제프주의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1794년 당연히 교황청으로부터 단죄가 됩니다. 페브로니아 주의는 1764년에 그리고 요제프주의는 1794년에 그릇된 가르침이다라고 공식적으로 공표가 돼요. 예전에 이미 1713년에 갈리아주의가 단죄됐던 바가 있죠. 자, 그래서 갈리아주의, 페브로니아주의, 또 요제프주의 같은 이런 아이디어들은 이제 크게 보면 뭐 다 비슷하죠. 국가주의를 바탕으로 한 이단 사상들, 즉 보편적 권위에 도전을 하고 지역교회의 그 자치권을 지나치게 강조했던 어떤 일종의 큰 움직임, 결국에 가서는 뭐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그건 교황청에서 이들을 이단으로 선고를 내려서가 아니었어요. 자, 뭐였을까요?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면서 절대왕정이 무너지게 됩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이제 볼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국가주의 관련 사상들도 다 잊혀져 버립니다. 공의 우위론도 그렇지만 갈리아주의랑 또 거기서 파생된 사상들 전부 그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었다라는 게 그렇게 증명된 것이죠. 아무튼 트리엔트 공의회 개혁 교령이 여전히 몇몇 지역에서는 온전하게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더라라는 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당시에 사도좌의 권위가 절대적인 그 영향력을 내세우지 못했던 또 하나의 요인이 있었는데 바로 예수회가 해산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니 갑자기 예수회가 왜 해산이 되냐라고 하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만 살펴볼게요. 자, 예수회가 뭡니까? 쉽게 표현해서 교황의 직속 부대 같은 존재이죠. 정통교리를 수호하고 세상 어디든 가서 선교를 수행하는 그야말로 가톨릭 개혁이 실현되는 데 있어서 1등 공신이라고 해도 크게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런 점이 어쩌면 당시 예수회의 약점이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예수회는 16세기, 17세기 가톨릭 개혁을 위해 존재했다라고 조금 과장해서 얘기를 한다면 18세기 절대왕정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를 몰랐던 것이죠. 어쨌든 그것들이 다 교회 안에 있으니까. 다시 30년 전쟁 시기로 돌아가 보면 예수회는 합스부르크 제국을 강력하게 지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프랑스 부르봉 왕가랑은 원수지간이 되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죠? 프랑스는 루이 14세 때 유럽 1등을 찍었고 합스부르크는 쭈그러들어요. 그럼 예수회는 이제 아주 상황이 난처해지죠. 그리고 1758년 전후로 해서 요제프 1세랑 예수회가 또 관계가 좋지가 않아요. 예수회가 또 어디 무슨 암살 시도를 했네 어쩌네 하는 등의 그 음모론도 많았고 여러 차례 그 정치적 갈등의 중심에
예수회가 서기도 합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듬해 포르투갈하고 포르투갈 식민지 전역에서 예수의 철수 명령이 내려져요. 그리고 모든 제사는 몰수가 됩니다. 또 그리고 그 무렵에 프랑스에서도 예수의 영향력이 상당히 억제가 돼요. 그리고 이어서 스페인이랑 그 모든 식민지들에서도 예수의 회원들이 다 쫓겨납니다. 그리고 이제 1769년 프랑스 대사가 로마로 가서 공식적으로 예수회의 해산을 건의를 합니다. 거의 뭐 압박 요구를 한 것이죠. 자, 예수회 때문에 지금 뭐 유럽 다 망가집니다. 어쩌실 거예요? 뭐 그런 식인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1773년 교황 클레멘스 14세에 의해서 예수회는 공식적으로 해산이 됩니다.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가 있었겠죠. 하지만 어쨌든 강대국들 사이에서 특히 군주들과의 어떤 정치적인 갈등을 예수회는 원만하게 해결하지를 못했고 교황 입장에서는 그 오른팔과도 같은 존재였는데 강대국 군주들의 압박에 교황도 결국 별다른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몇십 년이 지나서 1814년에 예수회는 비오 7세에 의해서 다시 재건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예전처럼 전 세계에서 교육과 또 선교 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지금까지도 해오고 있죠. 하지만 18세기 후반에 그 예수회는 교황에게는 뭐 그렇게 큰 힘이 되어주지는 못했다라는 거. 자, 그래서 갈리아주의, 페브로니아주의, 또 요제프주의, 거기에다가 예수회 해산까지. 트리엔트 공의회를 통한 그 가톨릭 개혁은 분명히 실현이 됐지만 17세기 또 그 이후에 그 유럽의 하나의 큰 흐름이었던 그 중앙 집권 체제는 교황의 권위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세속군주의 권력을 절대화하는 데 방해가 된다는 것이죠. 내가 태양왕인데 그럼 교황은 뭐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공의회를 소집했어야 할 만큼 뭐 심각하지는 않았겠죠. 전쟁이 나고 뭐 그런 건 아니니까 그래도 꽤 첨예한 갈등이 오랜 시간 지속되긴 했는데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곧 이성의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죠. 이제 그렇게 갈리아주의는 그냥 어떤 뭐 큰 해프닝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는 교회 밖에서는 여전히 개신교 사상의 그 도전을 의식해야 하면서 동시에 교회 내에서도 이런 국가주의의 바탕을 둔 그릇된 사상이 존재를 했더라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내용처럼 교회 내에서의 어떤 그 사상적인 갈등에 대한 이야기이기는 한데 바로 얀센주의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언급했던 사상들이 교회론에 해당하는 내용이었다면 얀센주의는 구원론, 은총론, 예정설, 자유의지론 뭐 이런 조금 더 근본적인 신학에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제 강의 쭉 들어오셨으면 뭐 익숙하게 들으실 텐데 우리가 현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또 복습 차원에서도 한번 다루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신학이라고 해도 뭐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복된 한 주간 되시고 저는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